블록버스터급 스펙터클 매치였어요. 이번 경기에 뭐 다른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진짜 정말 잘 어울리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고. 하이템으로 다이소! 자, 뒤쪽에 치고 두 번째!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니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얻은 지점을 잡아던 이정훈 10점이면서 하지만 한 점을 뽑습니다. 한 점수로 바로 뽑깁니다. 대전 뭔가요? 가도 3위로까지 결승전 주인공으로 뽑갑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KTF의 박정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매분 먹줄이 6시입니다. 1차전 프로토스 KTF 최현성 선수의 진영 보겠습니다. 위쪽입니다. 12시 최현성 적절한 위치에 지으면은 1분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예, 서플라이 디포를 가장 빠른 타이밍에 지을 수 있는 그 커맨드 센터 인근에 지는 게 좋죠. 네. 단쪽 들어오지 못했고 팩토리 미네랄 근처에 짓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이것은 박정석 선수의 진영. 사이버넷 스코어 완성됐어요. 네, 일단은 원팩 머리는 어느 정도 생산하고 원팩 더블 커맨드를 선택하진 않았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박정석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늘리느냐 아니면 로보티스 퍼실리티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아 로보티스 퍼실리티를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아, 네. 네, 로보티스죠. 아, 로보틱스와 함께 게이트 함께 하나 더 짓고 있어요. 박정석. 아, 예, 저거는 자원을 약간 일부러 좀 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지금 건물도 올리고 있어요. 일단은 뭐 무난하게 초반에 투팩토리에서의 어떤 벌처 탱크로 예, 푸시를 하기에는 조금 예,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최현수 선수가. 네. 자, 넥서스 반 정도 지어졌고요. 박정석 선수. 예, 파일러는 저쪽 그 구석이네요. 네, 구석이네요. 지은 거고요. 네. 혹시나 모르는 예, 벌처가 기습하거나 어떤 드랍십 플레이 위해서 프로브 피해를 받는 것인데 그런 거 대비돼 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좀 박정희 선수가 철저하거든요. 네. 지금의 두 선수의 대결은 물량전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평범한 형태의 물량전에 갔을 경우 물론 박정석 선수가 물량전에 약한 선수가 절대 아니지만은 워낙 최연서 선수가 그런 물량전에 능한 선수이다 보니까 과연 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테란을 지금 이 상태로 놔둘 건지. 앞마당 먹어봤자 테란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벌처 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일단 드래곤 많이 뽑아두고 그쵸 탱크가 나올 타이밍에 맞춰갖고 발업을 딱 지금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게 박정석 선수의 의도였던 걸로 네. 보이는데 아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 아 다스의 드래곤인지 여기다 그래서 셔틀 지금 다시 되고요. 네, 질럿의 발업은 늦었지만 박정석 선수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 셔틀 질럿. 아 네. 스캔으로 확인하고 빼죠 장대원수. 네. 자 이 정도면 득보다 실이 많겠다 생각해서 자 중앙 위쪽에 확장기지 가져가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당분간 플라르는 건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벌처 플레이예요. 예, 지금 벌처에 예.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 자 오른쪽 돌면 진짜 비었어요. 오른쪽 비었어요. 오른쪽 돌면 비었어요. 네 예, 박정석 선수는 멀티 하나 더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최현성 선수에게 이것이 기회일 수 있거든요. 질러 아껴야죠 박정석 선수. 네 자 프로 잡아야 되는데 프로 잡아야 되는데 다수의 벌처 왔다가 이동도 싸고 빠집니다. 그 예, 비율만큼 프로토스가 강해진 않아. 그렇죠. 예, 지금은 서로 간에 이런 정도로까지 물량 차지가 됐으면은 프로토스는 기술적인 싸움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스타게이트까지 지어놓은 모습이 보였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좀 내려올 필요성이 있어요. 네, 최현성 지금 박정 선수는 주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야말로 예, 그야말로 두 선수 간의 힘싸움이죠. 네, 자, 캐리어 생산 벌써 들어갔고 아홉 네. 쪽에 한번 붙거든요. 예, 지금 이런 정도 타이밍에는 사실 싸움이 붙어주면은 예, 프로토스는 캐리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야. 아, 이거는 거리부터 우회 정확하게 아, 최현성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지? 무당성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터진 박정성의 무당성입니까? 그리고 올리안 위에도 계속 찜질은 이어져요. 사이는 붙음이 정말 대박인데요. 네. 이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8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충분한 가스가 확보되고 캐리어 지상률이 하이템플러 쪽 갖추면 테란이 200 낮춰도 프로토스도 할 만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공간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에서 메카닉 군대하고 프로토스의 지상군하고 이렇게 붙으면 테란이 좀 유리합니다. 네. 되게 좋은데 와, 예, 템플러가 그냥 사이닉스톱을 거의 진짜 신들리듯이 이렇게 예, 사용을 해줘가지고요. 결정 선수의 병렬만 잡아줬거든요. 아홉 네. 스타가 들어가거든요. 골리앗으로만 이번 멀티는 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멀티를 방어하러 가기 위해서 테란의 주병력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 병력 빼게 만들고 지금 최현정 선수 쪽으로 박정성은 오른쪽으로 지금 가능성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제는 캐리어와 조합이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 골리앗 다수의 골리앗 거의 부대단위 골리앗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캐리어만 있습니다. 중앙 거점 쪽에 만들려고 했던 캐리어 그 캐러는 깨졌고 네, 그리고 최현정 선수도 탱크랑 같이 전진해야죠. 네, 자 마인 제거에 가면서 자 마인밭은 거의 뚫렸어요. 밀 정지가 됐고 이제 들어갑니다. 박정성 선수는 이러는 가운데 좀 클럭킹 레이스를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이템으로 달성. 자 뒤쪽에 치고 두 번째 최대 탱크. 이게 커요. 네, 야, 이 탱크를 네, 이런 메카닉 아니 어떤 이 네, 메카닉 유닛이 지상전에서 탱크의 힘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들이 전진을 못하는 건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더 가진 못하고 일단 병력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라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밀리면은 최현정 선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러지 붙었어 탱크 쪽에. 자, 그쪽에 질러지 붙게 하면 안 되고 최현정 선수. 근데 질러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자, 골라 받으니까 뒤쪽에 들어보니까 여기다 아이템 골라 달릴 때문에 던진다면 뒤쪽에 제가 볼 때는 캐리어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최현정 선수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도 깊게 병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더 뚫리질 않았습니다. 일단 밀리면서 밀리면서 지켜는 내고 있는 최현성 정말 치열하네요. 네. 이번엔 사이렉스타운 준비되어 있다. 쏘죠. 최현성 골리앗 움직여야죠. 한번 제대로 맞았고 탱크가 없이는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과 캐리어 조합을 골리앗만으로 못 막습니다. 네, 근데 골리앗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더 밀리질 않고 있어요. 몇 차례 거기 이런 예 이런 캐리어와 지상 유닛을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힘에서 밀리지 않고 야금야금 오히려 전진을 한다는 거 진짜 와 정말 최현석의 어떤 무력이라는 거 말이죠. 네, 최현석 밀리진 않습니다. 네, 절대 승부 예측이 정말 힘든 상태죠. 지금 네. 머큐리 맵에 있는 자원을 지금 양 선수가 모두 다 지금 예 확보를 했습니다. 탑장기들 수원은 막 서로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은 뽑고 있어요. 네, 근데 어, 골리앗 뒤쪽에 탱크도 있고요. 네, 아무튼 실드 2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준 김에 네. 남는 자원으로 배터리도 팍팍 지워들면 정말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손빠른 선수가 유리해요. 네. 이러는 가운데 계속 찍어줘야 되거든요, 유닛을. 자, 이번에 하이템프로 다 쓰고 왔습니다. 하이템프로 다 쓰고 왔어요. 자, 뭐 자원 채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석 선수! 아, 최현석 이번에 또 맞았어요! 자, 골리앗 전체 모여듭니다! 하이템플러 잡아야 돼요, 최현석! 골리앗 격추하고! 네, 예, 그러나 저 하이템플러에 의해서 골리앗들이 몇 기씩 잃더라도 골리앗 몇 기 잃고 해도 캐리어 수를 줄이면 손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뒤쪽에 하이템플러 있는 거 잡힌 것 같고! 네, 지금 최현석 선수도 알고 있어요. 저 캐리어 숫자를 줄이고 캐리어를 잡는 것이 사실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예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도 살릴 생각이 야, 안 되죠. 골리앗 그러니까, 죽일 예. 생각이 다 잡았어요. 예, 지금 박정선 진짜 예, 지금 양 선수가 맵에 있는 자원을 완전히 약분했네요. 네, 이것이 테란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는데 유일한 약점일 수 있죠. 이렇게 골리앗 캐리어 상대를 골리앗 생산하지만 그만큼 다른 벌처 탱크의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만 뚫어내면 박정성은 되고 여기 밀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골리앗 그렇죠. 지금 벌처 그러니까 이제 벌처를 추가를 하는데 아... 하여튼 벌처 수가 적어가지고 최현성 선수가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네. 자 그런데 또 다시 아래쪽으로 밀어냅니다. 적군에 적군에서 캐리어 떨어뜨려야 돼요. 캐리어 떨어뜨려야 돼요. 잡았죠. 자 캐리어 도망가고 박정성 선수 지상 명령 안 옵니까? 지상 먼저 안 오면 캐리어 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지금 양 선수. 생산 건물 모든 생산 건물을 지금 이 전장에다가 랠리 포인트 다 치워놓고 그 정도로 손빠르기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이고 숨쉴 틈이 없어요. 야, 지금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네. 거예요 지금. 박해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냥 아니 자존심과 그 네. 모든 것을 가지고 지고받고 있는데 1경기를 네. 지게 되면은 그 타격 엄청나거든요 지금. 지금 상태로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렇죠 캐리어를 계속 줄여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질러도 바로 올라가거든요. 자 지그러시 예. 따라 깼고 예 그러는 와중에 예, 멀티하다는 역할을 했네요. 네 수수하고 컴퓨터 스테이션 활용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네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또 겸연이 들어주겠어요. 계속적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보다가 워낙 팽팽하고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박정희 선수가 공중 유닛의 장점인 흔들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센터 두 개를 깼고요. 미죠 지금 네 하이템플러 사이닉 스톰 자 캐리어 받았을 때 캐리어 받았을 때 캐리어 피해 받을 때 그때 밀어야 돼요! 밀면 되거든요! 하이템으로 갑니다! 네. 병력 지켜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 이 병력을 박정현 선수가 막으면서 9시점 멀티 파괴하면 박정현 네. 선수가 훨씬 더 좋죠. 밀리더라도? 근데 이거는 네, 캐리어로 막을 수 있어요. 네. 캐리어가 온다면 또 달라지죠? 자, 탱크를 조직하는 게 해주고요. 아, 예, 균형이 약간 무너지네요. 드디어 네. 박정현 선수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최현도의 지금. 최현도의 기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현도 선수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자, 벌써 타격이 시작됐고 여기저기 골고루 타격이 시작됐고. 그렇죠. 예, 센터를 중심으로 예, 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데스멀티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를 프로토스가 보유했을 경우에는 테라는 수비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완전히 전략적인 플레이에 계속해서 의존을 하다가 최연성 선수, 하필 최연성, 물량의 최강이라는 최연성과 붙는데 물량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는 아주 의미가 커요. 네. 아, 예, 예. 박정석 선수는 지금 그 이 게이트웨이랑 이런 그 생산 건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최연성 선수.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펼치고 있는 이 병력들 막히면은 좌측의 멀티 다 날아가고요. 네. 전체적인 판도 자체가 박정수 선수에게 예. 완전히 기울은 겁니다. 병력들을 지금 밀고 있거든요. 동시적 밀면 또 몰라요. 여기 확실히 밀면. 주현성. 아 근데 확장기제. 확장기제가 더 빨리 아, 밀려가네요. 이거는. 네. 그 박정석 선수도 사실 저 동선 말이죠. 3시부터 해서 결국 기싸움에서 네. 최연성 선수가 빼는 겁니까? 아 빼나요 주현성. 3시 이거 그거든요. 야, 예, 최연성 선수 이거는 그만큼 예, 거의 고갈되고 있기 예,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최연성 선수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거, 그만큼 상황이 박정 선수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 빠진 틈을 또 지상 유닛으로 또 공략하죠. 네, 저기 끊어지면 예, 캐리어는 이동하면서 도망가면서도 커맨센터 입점 전화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점 두 군데야. 이렇게 경에서도 깨고 지금 이쪽밖에 안 나왔어 이제. 예, 여기는 자원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는 최연성 선수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네, 아이템으로 다시 또 개를 던지고 있고 여기하고 우측했는데 거기 두 가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구도 자체는 박정 선수가 잡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골리앗은 한 세 군데 되겠네요. 이제는 최연 선수가 이제는 우린 이 한 수의 승부수를 걸었기 네, 때문에 지상 유닛 같이 합쳐야 돼요. 이제는 나누면 안 돼요. 박정석 선수는 여기 넥서스 차를 내주는 편이 낫습니다. 네, 여기는 온리 골리앗이에요. 네, 여기 건물들은 다 내주고요. 그리고 최대한 평지를 만들어서 네, 넓은 땅에 싹 그래 예, 최연성 선수 노리니까 일부러 박정석 선수의 건물을 일부러 공격을 안 하죠. 그렇죠. 이제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하이템플라도 나오면 유어맨트가 최연성 선수 꼼꼼하게 플레이 아 골리앗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뒤로 병력을 빼줘. 탱크가 추가되지 않고 결국 이 유닛 이 골리앗을 다 이루면서 아 이건 박정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최연 선수 쪽에서 움직이는 유닛들은 전부 다 SDB가 지금 릴레이하고 있는 건 자원 릴레이 밀렸어요. 자 밀려서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최연성 박정석 추격 갑니다. 90 쪽이 핵심이에요. 아 여기 아이템플러 많아요 최연성 선수. 저기서 다음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이템플러는 남아도는 게 아이템플러예요. 저 지상균이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미네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당연한 것일 텐데. 자, 최연성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선수 뭐 자원 한 번도 자원 풍족하진 않았을 겁니다. 잘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자원이 말라가요. 아네 맵에 있는 자원 한 7-80% 파먹고도 승부가 좀 안 나요. 네, 결국 또 내주네요 최연성 선수. 자 8시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사실상 다 깨졌고 자 8시인데 지금 8시 멀티도 지금 파악했죠 박정석 선수. 그러네 옵저버 봤어요. 야 지금 예 오늘 경기는 진짜 근데 지금 최연성 선수 병력이 없어요. 예 실력 대 실력의 싸움은 한 20여 분 지난 다음에 끝났고 그 이후로는 수수 체력전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체력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들어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이미 다 초기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경기의 승패로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박정석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지상 병력이 또 어느덧 모였거든요. 이 병력 올라오면 8시 멀티 못 지킵니다. 네. 최연성 선수의 자원 유일한 자원줄이에요. 자 8시 끊으러 갑니까? 아니면 추격을 합니까? 적을 추격합니까? 아 병력 나누나요? 예. 지지! 아 진짜 야, 이렇게 했는데도 야 이렇게 끌 싸웠는데 진단 말인가. 네. 아 지금의 불량전 사상 최고 최대 경기였어요. 네 최고의 불량전이었습니다. 네.